아니네 아니네 버클린이라네. 근데 진짜 내 동년배들 다 알 거야. 나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캐릭터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. 남자애들은 소년 만화 캐릭터 프린팅 돼 있는 거, 여자애들은 핑크색의 마법소녀 프린팅 돼 있는 거. 나도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. 나도 그게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는 그게 너무 싫었대. 진짜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가방이 진짜 너무 사주기가 싫었대. 막 그래서 나랑 막 맨날 막 싸우고 막 나요 캐릭터 가방, 아 이게도 캐릭터 가방. 아 근데 엄마는 막 너무 못생겼어. 가방이 너무 못생겼어. 아니 엄마가 미의 기준이 되게 투철한 사람이었어가지고 계절마다 저를 입히는 컨셉 같은 게 있었어요. 약간 가을에는 가을 느낌, 여름에는 막 해바라기 원피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입혔는데 매는 게 핑크색 캐릭터 가방. 나 같아도 싫었을 것 같아. 엄마 절대 안 사주더라고. 진짜 끝까지 안 사줬어. 난 그게 너무 미웠거든.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좀 가긴 가요. 근데 난 진짜 갖고 싶었어. 지금이라도 사죠. 안 사! 안 사!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딴소린데, 나 때는 단소를 부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랬다 이 말이야. 요즘 애들은 알아요 여러분? 헬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불면 소리가 나온대. 말세다 말세. 그러니까 말이야, 나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. 그거 단소 소리가 안 나? 그렇다고 도구의 의존 아니지.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했다 이 말이야. 그것도 플라스틱 단소가 있고 나무 단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불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소리가 잘 나는 단소를 스스로 찾아서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냈다 이 말이야. 요즘 가지고 인내심이 어떻게 생길라고. 무서워요. 장난이에요. 요즘 애들은 악기는 너무 좋아. 요즘 애들 악기는 너무 좋아. 요즘 애들 악기는 너무 좋아. 아 8개월 구독 잘했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. 그 이유가 이제 주사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이제 체면은 차린단 말이야.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를 무서워하는 티는 못 내. 눈 꼭 감고 굉장히 도도한 표정으로 이렇게 병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 한 방울 흘려요. 아유 대견해. 근데 아무튼 건강검진을 제가 몰랐어요. 건강검진 그냥 예약하면 받아지는 건 줄 알았다? 그래서 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예약하면 되는 거지? 이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그럼 서울 가야지?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왜 서울에 가? 이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할 거면 서울에 가서 받아야지 그런 거예요. 그래?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래요. 근데 그거 지금 예약해도 6개월 걸린대. 아니 온 나라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야? 왜 이렇게 많아? 없네는 없나요? 아니 그래가지고 나도 아니 왜 꼭 서울에서 받아야 되냐, 뭐 여기서 받아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진짜 완전 정색을 하고 서울 가서 받아! 그러더라고.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건데 몇 달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읍내 자연스러웠다? 아니 읍내 아니야! 읍내 아니라고! 나 피 뽑는다. 나 무서운데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오셔서 피도 뽑아주시면 안 되겠죠? 죄송합니다. 그렇게 물어보시게요?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 같은 거 할 때 마취 해가지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 이빨 스케일링 할 때 아 하세요 그러면 강아지가 아 못하잖아.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다 해요. 강아지 중에 조금 이빨 덜 빠진 애들이 있으면 그때 이빨 발치도 다 하고 스케일링도 다 하고 그거 하는 김에 발톱도 잘라주고 그 겸에 엑스레이도 괜히 찍어보고 이러면서 다 해요 그때 풀코스로. 그래서 약간 나도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? 안 되겠죠? 13개월 구독 잘했다 감사합니다. 에임 멋졌어요. 아니 그게 자꾸 헷갈려요.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마우스를 잡으면 그게 다 감싸지잖아요. 보조 버튼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감싸지는데 저는 좀 안 감싸져가지고 옆에 있는 줌 땡기는 버튼을 누를 때 조금 이렇게 엄지를 조금 더 이렇게 쭉 뻗어야 돼.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꾸 줌 하는 거랑 클릭하는 거랑 미스나네.
손마저 작으신 거예요? 손마저 작으신 거예요? 마우스 어떤 거 쓰냐고요? 저 로지텍 G502. 좀 커요. 아니 근데 이거 저 진짜 오래 썼어요. 이거 어쩌다 사게 됐냐면은 제가 이런 게이밍 장비가 하나도 없었을 적에 알죠? 막 그냥 하이마트 같은 데서 파는 10,000원 안짝의 마우스들 있죠? 그런 거 썼었거든요? 근데 롤 같은 거 하게 되면 클릭 존나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롤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. 롤을 하는데 클릭을 계속 하니까 애가 짧으면 진짜 한 달? 길면 몇 달 쓰면은 애가 죽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마우스 고장났어 하나 사줘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사줬는데 한 달 뒤에 또 고장난 거야. 그래가지고 엄마 나 마우스가 또 고장났어 하나 사줘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왜 고장나 이러면서 또 하나를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빠르게 마우스가 한 3개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. 아 이거 안 되겠다. 게이밍 마우스가 비싸가지고 안 샀었는데 갈아치우는 가격이 게이밍 마우스보다 더 비싸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가장 추천하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생긴 게 가장 게이밍 마우스스럽게 생겼었어. 그래가지고 샀는데 진짜 저 이제까지 저 방송하면서도 마우스로 쾅쾅거리고 아시죠? 저 이 마우스로 장대 게임도 이걸로 했잖아. 쾅쾅거리면서.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일단 5년은 무조건 넘었고 7년 된 것 같아. 혹시 단종 됐나요? 아 짜증나. 단종 안 됐어요. 단종 됐다고요? 단종 됐다고? 이거 단종됐어? 이제 내가 쉬는 날에 방에서 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막 롤을 막 딱딱딱딱딱딱 막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서 있거나 아니면 책상 뒤에 침대 있잖아. 엄마 아빠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해. 아니 나 바빠. 나 지금 취미생활 한단 말이야. 근데 막 뒤에서 소리 잡담을 하는데 내가 막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보더니 그러니까 마우스 고장나지. 아 나가라고. 그러니까 막 엄마가 저는 일부러 부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? 아 나가라고.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낮 4시? 4시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. 일찍 오고 싶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줘. 무리하시면 안 돼요. 아니 젤다 왕눈 너무 하고 싶은데 몸이 머리는 막 젤다 그런데 막 몸이 막 좀 늦었습니다. 엄마가 오늘 몇 시에 가? 그래서 나 오늘 일찍 가. 아 진짜? 알았어. 근데 막 이제 문 열었는데 막 내가 막 너 일찍 간다며 이랬는데 갈 거야 가야 돼 말도 갈 거야. 거의 좀비.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거라네.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아요.